여러분, 제가 오늘 인천으로 캠핑을 온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패들보드 체험을 하기 위해서인데요. 살면서 처음 패들보드 타는 거라 이게 잘 탈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돼요. 옷은 편한 복장을 입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물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래쉬가드를 입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전사항하고 기본 자세 먼저 알려드릴게요. 네. 물살이 영화 같아요. 여러분, 이렇게 물살이 영화같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요. 너무 멋있다.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은? 네. 한 발씩 해서 이렇게 앉아요. 아, 알려주신 대로 일단 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똥똥 싸는 자세, 노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면 성공! 생각보다 중심 잡는 게 너무 어려워. 지금 다리가 계속 부들부들 떨려요. 어, 그래요? 네. 오. 저는 그동안 패들보드가 서핑처럼 오래 배워야만 탈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오늘 해보니까 생각보다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. 또 이게 위험해가지고 아이들은 조금 하기 어려운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전요원분들이 주변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안전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히려 애들이 나보다 잘 타. 아, 그리고 제가 이게 반려견과도 혹시 함께 할 수 있는지 여쭤봤거든요. 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코비씨랑도 한번 꼭 타보고 싶습니다.